아, 5년차 복숭아. 그 왼쪽이 황도계통이고, 아, 왼쪽이 저 백도계통. 네, 우측이 이제 황도계통인데, 아, 이거는 가지를 그 결과지구를 늘어뜨려 놨네요. 하수형으로 아, 지금 하수형. 네. 결과지 하수형. 아, 이게 쭉 늘어져 있네. 이걸, 이 방식을 해보니까 적은 없겠네. 낙과는 많이 없지 싶은데. 낙과율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아, 낙과율은 혹시 떨어진다. 아, 황도계통이네. 이것도 고수하기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뭐, 있고 있네, 그죠? 아, 밑에서 한번 볼까? 아, 이 결과지구는 하수형. 아, 원주지에서 이건 적심은 안 하죠? 전년도까지는 적심 작업했다가 금년도 겨울 전지부터 하수형으로 지금 전지를 하였습니다. 과 작년까지는 이제 적심 농법을 하다가, 작년 그 늦가을부터, 그, 저, 하수형으로 하수형 전지. 전지법을. 그 하수형 전지법의 요점은, 주지에서 발생된 이 가지, 약한 가지만 두고, 또 늘어진 가지만 계속 확보하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하셨다, 그 말씀이네. 열매 착과 양은 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주지 한 개당 적으면 100개에서 많으면 150개까지 좀 자라고 그러면 이 5년생인데, 양쪽 현재 2번 주지네, 그죠? 있습니다. 네, 2번 2번 주지. 주지에서 한 300개 내외 정도가 수확 가능하다. 이 밭에. 지금 2차 수확을 지금 오늘 했습니다. 아, 1차 수확하셨고, 그죠? 아, 굵은 놈은 밑 따냈고, 요거는 뭐, 언제 또 수확해요? 며칠 되셔야 되겠지, 또. 모레쯤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 모레 정도. 확실히 바닥에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낙과된 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풀이 좀 있긴 있지만은. 같이 한번 가볼까, 일로? 원래 예치를 안 하는 집인가요? 바빠서 못 하셨나? 시간이 없어서. 아, 시간 없어. 하여튼 뭐, 농촌의 일이 뭐, 이런대로 다안 되죠, 이게. 아따, 이리여. 확실히 결과지구를 쭉 늘어뜨려 놨네. 요새 뭐, 즉흥농법 유행인데, 아, 그래 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이 결과지군 하수형 방법이, 뭐, 어때요, 장점이? 일단 그 낙과가 덜 되고요. 예, 낙과양이 적다. 예. 그리고 이제 좁은 간격, 채식 간격에서도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아,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지군이 옆을 뻗었을 경우에는 통로 좁아지는데, 좁아지죠. 예, 햇빛 양도 이제 차단돼 버리고, 늘어뜨려 버리니까, 이렇게 Y자 수형에서도 통로도 확보되고, 햇빛 양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낙과도 적고,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결과지 하수형 방법이, 즉심 농법보다는 그 노동력 투자비는 어때요? 투자 양은? 수형을 갖춰놓고 나면은 네. 확실히 덜 들어간다고 봅니다. 아, 수형을 다 갖춰놓으면은 노동력이 훨씬 덜 투자된다. 아, 훨씬 좋다. 이거 말씀이네. 지금 뭐 상태는 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딱 Y자 수형이네. 이렇게. 딱 2번 주지. 현재 Y자 수형에서. 이제 Y자 수형이면서 그 수확량을 좀 올해 이렇게 달긴 했지만 그 주지 숫자를 두 개씩을 더 지금 양쪽으로 하나씩 더 뽑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지금 뽑고 있네. 4개씩을 지금 그렇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지를 뽑아놨네요. 그래서, 4개당 가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주지인데, 이 공간을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뽑아가지고, 수확량 증대에, 그죠? 좀 도움 되겠다만 보니까. 수확량 증대나 또 나무 수세 개선을 수세 해서 관리도 있고, TR율.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자, 그럼 지상부에 있는 지금 이 주지 등에 나는 이 직립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직립지는 이분께서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하셨다. 많이 수확하는 데 바쁘셔가지고 손을 못 대셨던 여기서 만약에 뭐 제갈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것 같아요. 만약에 등기의 적립지 중에서 적심 필요하다 그럼 가볍게 적심해 주시고 또 적심하는 것도 이제 그 순위 멈춰있는 거 손대지 마시고 거기는 순위 멈춰있는 도장지는 오롯이 양분을 만들어서 체내로 열매로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순위 계속 뻗는 거는
적심도 우리 요령이 보니까, 아, 여기서 완전히 이 순 중에서 여기 밑동지를 짧게 자르는 강적심, 중간에 자르는 중적심, 그 다음에 약적심, 그죠? 네. 예. 그래서 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수확이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약적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약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수확 한 보름 전부터 도장지를 일부 제거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착색 문제, 햇볕 문제 때문에 좀 적심하는 게 맞다 보고, 지나치게 강하게 도장지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뭐 열과 발생이라든지 이런 그 양분 정탈 경합 문제 때문에 열과 발생, 낙과 조장 이런 것들이 간혹 발생될 수가 있죠. 네,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죠, 그죠? 가볍게 해라. 햇볕 들어올 정도만. 시기는 보름 전. 최소한 보름 전. 예, 보름 전까지 끝내고. 예. 혹시나 이제 그 이외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예. 약하게 적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장 상황에 맞게, 네네. 형편에 맞게, 네. 그렇게 이제 관리하시면 되겠다. 아, 전부 다 이제. 그 1년 만에 이렇게 수형을 바꾸셨네요. 예. 가을 전지부터, 전년도 가을 전지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가을 전쟁 때부터 해서, 네. 현재까지 이렇게. 네. 해놓으셨네. 네.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이분은 가을 전쟁, 전년도 가을 전쟁 당시에. 예. 하수된 가지들이 조금 그래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아, 좀 있었구나. 아, 그래도 좀 빨리 조기에 수형 구성을, 네. 구성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네. 열매 착과량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착과량이 적은 양이 아닌데. 좀 많다. 착과량이. 여기서 조금 더 적과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는 이제 품종 자체가 이제 대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달아야 하는 품종. 아, 너무 대가다 보니까. 네네. 다소 많이 다는 게 좋다. 아. 자, 이렇게 복숭아가 이렇게 다 있고 있네, 참. 오늘 참, 오늘 30만 4호도 되죠? 지금 3.5도입니다. 33.5도. 네. 아, 고온기네요. 지금 뭐, 복숭아 무봉지 재배에도 탄저병이 발생됐고, 또 밭작물 고추에 탄저병 발생됐고, 사과 홍로, 수확하지 못한 아오리, 일반 그 조숙개 후지에도 탄저병이 발생되고 해서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 집은 그래도 보니까 양호하네요. 네. 낙분, 야 참 낙과 없는 게 신기하다. 원래 물론 원래 그 양홍장 엘바트 만성종 위주로 낙과가 많은데 여기는 뭐 만성종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도 낙과가 없네. 그게 참 큰 장점 같네요, 보니까. 자, 한번 가을입니다. 자, 우리 그 농가들도 잘 수확하셔가지고, 복숭아 재배 면적이 늘고, 생산량도 많이 증대가 됐어요. 국내 경제는 어렵고, 소비도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부터 이제 황도계통이 출하되는데,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결과지군 하수형 농법을 2018년도 가을 전쟁부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수형 교체 작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5년차, 6년차 복숭아 2번 주지 가수원에 현장 방문하였습니다.